안녕하십니까. 언주디의 언주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또 키우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죠. 뽀뽀! 네. 바로바로, 삐용! 씨먼키 키우기입니다. 씨먼키, 바다 새우 키우기! 자,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긴 스포이드, 시몬키 지배, 지붕, 설명서, 시몬키 집, 마지막으로 1, 2, 3 가로가 있습니다. 기억할 건데, 일단은 물을 부어줄 건데, 자, 여기 선이 있죠? 요만큼 부어줄 거예요. 요만큼. 이거 먹는 물 아니에요. 수돗물이에요. 바닷물, 진짜 바닷물로 하면 안 돼요. 바닷물로 하면 큰일 나. 그냥 조금만 넣어줘야 돼요. 이만큼만. 됐고. 아, 여기. 물 넣어주고. 아, 요거. 아, 일단 이거부터 읽자. 이거. 뭐야? 걔는 무드로 있어. 아, 마지막이 아니었네. 진짜 마지막으로 스푼 들어있습니다. 자, 이거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봉투 속 내용물을 넣고 저으면 시몬키가 순차적으로 탄생합니다. 2일에서 8일. 이 걸음인데요. 시몬키가 나오려면. 자, 일단은 1번하고 2번 가루를 넣어줘. 1번, 2번. 수질 정화제. 플러스 알이래요. 한번 뜯어보도록. 아, 여기. 여러분, 잠깐만요. 자, 이거 넣어볼게요. 자, 밖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거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냄새는 이상한 냄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어주래요. 이게 알이야? 아, 검은색이 알이구나. 아, 깜짝 놀랐네. 근데 이 안에 이 하얀색 알갱이는 녹혀야 돼가지고 이게 알이 아니라 수질 정화제예요. 이 검은색이 알이네.
점점 녹죠? 자, 그리고 시몬키가 태어난 지 4일부터 4에서 5일 간격으로 작은 스푼 쪽으로 3번 봉투 내용물을 반 스푼씩. 이렇게 빨리 끝내면 안 되는데. 더 줄까요? 더 적어줄게요. 먹이를 조금 줘볼까? 이거 해줘야지, 이거. 나도 이 우주선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우주선이 아니야. 어? 안녕. 우는 거 아님. 어? 안 다치는데요. 잠깐만요. 이거 그 고장난 거 아니야. 뭐? 어, 좋아. 시몬키! 근데 이게 가격이 조금 높아요. 3,000원이에요. 잠깐만! 아직 다 안 왔... 아직 다 안 넣었잖아. 이거 빠뜨리면 안 돼. 아, 이게. 공기 한 번 더 넣어주겠습니다. 와우! 자, 시몬키가 태어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빠이염! 좋은 하루였습니다. 안녕!